자, 이릉전 5군 아니 5군 수라에서 어? 수라라고는 안 적혀있는데 탈출할까? 자, 육순으로 이제 5군 양옥을 끼는데 5군 양옥을 끼는데 그 적장을 잡는 거는 불속성으로 잡으래. 예, 뭐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옥은 이제 네 양옥이지만 이제 적장을 마무리하는 거는 이제 네 염속성으로 잡으라고 했으니 마무리는 어찌됐든 진남무 아니면 뭐 일차지 같은 걸로 잡아라 이렇게 봐야겠죠. 육손에게 지휘를 맡긴다. 주연님이 화공 준비를 갖출 때까지가 승부. 여러분은 그때까지 적을 막아주십시오. 그나마 이제 그 별 3개짜리기 때문에 네 적들이 좀 빨리 죽을 거고 빨리 죽는다는 건 그만큼 제가 무쌍 게이지를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나게 좀 때리다가 막타만 어떻게든 무쌍 진무쌍남으로 해치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분단장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런 애들은 미포함인데 일단 한번 연습을 하는 것 치고 한번 잡아보죠. 연습 일단 육손의 주력기는 닥치고 3차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3차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렇게 이것이 불속성. 적장을 잡았습니다.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가 당신은 이제 사악한 사람이야. 고급 가점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간다. 자, 어쨌거나 군단장이란 저기 지도상에 벌써부터 저 커다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애들, 걔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라니 저돌적인 놈이로구나. 난세를 이하는 내 창으로 보여주겠다. 자, 최대한 그냥 밑에서 때려잡은 다음에 계속해서 제 2군 출격 개시. 어휴, 뭐 쓰려고. 뛰어나군요. 자, 그냥 바로 불쌍나무. 그럼 불속성이지. 나의 창에 망설임이 있었다는 것인가. 적장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 각성이나 하나 더 있었을 텐데 아니네? 각성이나 아니네? 자, 공수들은 언제나 이제 교통사고. 저 남쪽 애들 그냥 미리 좀 잡을까? 저희도 지금 좀 있네. 저 남쪽에 있는 적당을 잡는 순간 이제 그 화공 메시지 뜰 것 같긴 한데. 와는 죽고 싶은 게로군.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아니 여기서 각성이니? 여기까지인가? 적장을 잡았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어요.
기세를 놓치지 마라. 자, 진군하라! 거점이 함락당했는가? 자, 다음에 장수들 어딨죠? 오른쪽에도 하나 있네. 전장을 단번에 뚫고 나간다! 내가 다 잡으려면 하기에 따라서는 화공 일부러 실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게 차라리 그 유비가 그 석병탈진으로 안 가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겠지. 만두야 만두야 어디 있니? 그래, 너 이때쯤에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아, 뭐야, 리옴도 그거 그 군단장이었어? 어우, 이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견뎌 주십시오. 감령이? 감령이 근데 사마가에게 그 가는 거니 고증인가?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줄이야. 적장을 잡았습니다. 자, 저기 위에 저것도 군단장. 주변에 아군이 아무도 없군요. 괜찮은데. 아군이 없으면 방해도 없다는 거지. 준비 완료. 이제 주연님이 불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너 왜 가만히 있니? 뭐지? 삶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여기까지인가? 나야 좋지. 적장을 잡았습니다. 고급 가점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간다. 적이지만 훌륭함. 만두야 만두야 어디 있니? 또 마지막 항아리가 있겠죠. 일단 그랬어. 얘는 그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없더라고. 응? 화공 성공 안 할 생각이었는데 얘가 먼저 저렇게 가버렸네. 이대로 돌진하는 겁니다. 넌 군단장 아니지? 응, 패스. 안 되겠다. 석병 탈진을 지나 일시 후퇴한다. 따끔한 맛을 보고 싶으냐?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줄이야. 적장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지금 적의 군단장이 아군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군요. 아군하고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미리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좋은 너의 힘 믿음직스럽게 생각한다. 혼자인 좋은 배짱이다. 뭐야, 돈 어딨어? 어? 잠깐만, 군단장 아니잖아. 이건 군단장이 아니잖아. 아니, 장포는 군단장 아니야.
지나가던 클론이야. 어휴 깜짝이야. 덤벼. 아유 계약 내용에 그 군단장만 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몰라. 자 이제 남아있는 군단장이 곧 제갈령이 온다. 그때까지 버텨라. 근데 이 제갈령 오면 그 적들이 저 되게 양쪽 끝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고급 결점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간다. 남아있는 군단장은 적이 지금 좋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갈량하고 지원군이 추가로 오겠지만요. 소재력의 측의 움직임 간파할 수 있겠느냐. 아유 진짜 3편때 그냥 적 안죽을 때가 딱 좋은데. 여기까지인가. 도나건 적장을 잡았습니다. 자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군단장은 모두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갈량이 오기 전까지 빠르게 저기 유비를 정리를 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야! 떠오르냐? 몇 번을 와도 소용없다! 갈 거야. 만두. 어 여기 아닌가? 아군이 저만큼 들어가 있으면 저는 아군만 따라가도 석병팔진에 그냥 날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죠. 편하게 컴퓨터는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자 소평파이팅. 내가 이거 원래 길을 외웠었는데 나리가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까먹더라고. 사실 뭐 굳이 길을 외워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어차피 뭐 좀 다니다 보면 어차피 다 알게 되는데. 아이 벌써 자꾸 길 잃어버렸다.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이럴 수가. 길이 어딘지 보이지 않아. 여기가 어디야. 사실 이런 게, 네, 그냥 그 왼쪽 벽에만 손을 대고 쭉 따라가다 보면 길이 찾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게 뭡니까? 언젠간 뭐 찾아지겠죠.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우, 길인가? 기책은 깨졌습니다. 유비, 각오하라. 야, 어, 여기서 공중 콤보를? 아, 너 군단장 아니잖아. 유비 소속이네. 적장을 잡았습니다.
유비만 어떻게든 빨리 잡으면 딱인데, 유비만. 용감하고 죽이기에는 아깝지. 유비님, 어쌔신 크리드 다시 더빙해주세요. 무리일려나? 1편 때는 그냥 자막 없어가지고 더빙한 느낌인데. 고립되고 있다! 자중하라! 유감입니다. 적장을 잡았습니다. 자, 야, 제가 그냥 와버렸어. 발휘합시다. 제가 그냥 만온 거죠. 다른 군단 없죠. 왕평이 있네. 야씨. 여기서 나가기 전에 일단 그 다 잡아야 되는데. 주위가 보이지 나가면 그 쫓아가야 되니까. 느낌이 좋군. 나의 대에게는 자 왕평 쫓아가야 돼요. 적장을 잡았습니다. 에휴, 이래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 좀 빠르게 간다니까 저거. 적장을 잡았습니다. 계속 거라. 혼자인가? 죽고 싶은 게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급 거점은 지킨다. 어? 클났다. 빠른 도망. 여기 어딘가 그래도 술 하나가 있을 것 같아. 없어? 아니 없으면 뭐 튀어야지. 파워 기모기. 고립되고 있다. 자중하라. 여기까지인가? 적장을 잡았습니다. 떠오르게 몇 번을 와도 소용없다. 온 김에 만두 먹고 가야겠어. 어차피 내가 좀 늦게 가면 그래도 아군이 어느 정도 이제 적들이 좀 끌어주겠지.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 갑니다! 유비만 잡으면 돼. 일차지를 많이 써야 되나? 일단 총대장 고정을 받는지라 그렇게 쉽게 틀어지지 않거든요. 일단 귀 좀 모으고 자 치고 1차지 깔아두고 어디 지금 내 뒤통수를 노리려고. 자 날리고 이거 이 상태에서 아직 그 각성 쓰긴 좀 그래. 날리고 아직 좀 멀었어. 어우 뭐야 이거. 아직이다.
아직이야! 완벽하게 지금 저기 사이트가 남아야 돼. 이제 안전빵이지. 자, 기가 또 다 모였죠? 그냥 다시 한번 이제 말해서 내리고. 어휴야. 쥐야! 돈의 꽃은 저버렸는가? 적장을 잡았습니다! 자, 라피님 어서오세요. 정확하죠? 그래도 마지막 친구는 이제 파이어볼로. 새로운 고위무장이 왔다더니 응, 안 받어. 응, 받지 않어. 필요가 없어.